네, 여기는 신림 4동으로 500에 40만 원으로 나온 집입니다. 지상층이고요. 500에 40도 되고, 1000에 35도 되고, 200에 뭐, 이 포징 200, 300 가능합니다. 일단 지금 나온 요 호수는 채광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. 지금 호수는. 불을 어디서 끄는 거야? 불을 꺼도 오늘은 또 채광 좋은 방들이 많네. 원룸에서 사실 채광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다 막혀 있어서. 일단은 방 자체는 아마 내부는 좀 리모델링이 된것 같아요. 바닥이랑 이 옷장들 상태 보니까. 요 특이하게 책상에 거울이 있네요. 거울이 있고, 지상층에 500에 40을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? 아, 자꾸 왼손에. 제가 왼손에 자꾸 이렇게 걸쳐놔가지고. 오른손에 끼면 운전할 때 불편해가지고.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40. 2m 40 나오고요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60입니다. 방 자체는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. 방 자체는 그렇게 작지가 않고, 500에 40 정도면 적당 무난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는 500에 40으로도 적당하지만, 채광 좋은 방 찾는 분들한테 또 채광 좋은 방이 많지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채광 좋은 방 찾는 분들한테 여기는 또 너무 밝아서 잘 때는 요걸 이렇게 좀 내리고 이렇게 해야겠네요. 그리고 화장실은 좀 작아요. 화장실 좀 작네요. 화장실은 작은 편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보증금이 1000에 35면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물론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